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봤던 등장이 가장 멋있었어요. 와, 대박인데? 아, 배 아파. 아, 진짜 손 아파. 너무너무 즐겁고 화했죠?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인생 첫 후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방송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생일 마지막 호스팅입니다. 안돼, 방송 더 해! 숨겨왔던 나의 안돼! 타노스! 얘들 로돌리 형이 어벤져스 사찰 유행할 때 타노스 분장 한번 해줬으면 진짜 핫클립 레전드 싹각이었을 텐데. Hello, motherfucker. 아니 사람이 왔으면 인사를 하지. 숨죽이도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사장님, 예, 말씀하세요. 편집에 노돌리는 태양 소스로 써도 되나요? 맞아, 누가 이미 썼어요. 아니 저런 빠를 것 같은가요? 위험한 돈에 저기 하지 마. 냉쓰세요. 돌리 형 이미 썼어요. 내 편집자는. 와, 천정명 닮은 사람. 포도구님 근육 빠진 김종국. 이 돈은 제가 이따 작업 나가러 갈 때 이 친구들한테 커피 사는 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 한 명 더 부르죠. 자, 새로운 멤버. 자, 얘는 여기다 두고 이제 자 4인 합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울려요. 오! 오, 현진이. 오! 감사합니다. 아유, 호스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명 호스팅. 뭐 한다? 요즘 난민들 오면 패티버스를 한다는 거예요. 미쳤니? 바디버스 했냐? 오빠야, 이거 맞잖아요, 제가 말. 그래, 문제가 있는 친구야. 아니. 뭐하는 거예요? 작가님 남이 났잖아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팬티생 말합시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말하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빨간색. 아니 말 안 하길래. 아니 누구 말 안 하길래 나는. 졸라 웃긴 클립 하나 보겠다. 풀발의 뜻이 무엇인가? 풀발의 뜻? 아, 궁금했어요. 풀발의 뜻은? 풀발이 뭡니까? 알고 계신다든지. 풀숲에 있는 발레리나. 미쳤나봐. 풀발하지 마! 그러면 선생님 풀숲에서 발레 하지 마! 이런 뜻이야. 내 팬분들이 풀발 드림팀 일로 와주세요. 이 새끼 풀발 드림팀 일로 와주세요. 우리? 진짜 추워네. 아, 후원이 왔는데 당연히 직접 봐야죠. 그죠? 보라고 보내준 건데 돈을 써가지고 후원을 해준 건데 당연히 집중해서 봐야지 당연히. 이거는 후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거는 돈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 자,
야라고 해 차라리. 개노 개노잡 상오빠 누구야? 개노잡 상오빠 누구야? 개콰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야? 와 피카는 무슨 지우개 화장품 같이 나왔어. 아니 근데 핑크빠 저거 이건 욕이잖아 이거. 아, 손가락에 이건 지금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린다고? 어 방송해야 돼. 아 오늘은 뭐 그릴까? 이러면서 어? 방송해야지 방송해야지 손가락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려야지. 야 너 상식이 부족하네 왜? 어? 여러분, 이 새끼가 그린 축 좀 볼래요? 아, 보여주세요. 뭐야? 심지어 쿠폰 받았습니다. 이걸 쿠폰 받네. 아, 건전하잖아, 삼포도군. 우리한테 한 줄씩 영상 편지 써. 아니 저기 한 줄씩 한 줄씩 한마디 인사해. 자 왼쪽부터 핑핑부터. 예, 오빠 오랜만이에요. 저 근데 그래. 오빠도 안 본 사이에 많이 다정해지셨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할 때 저한테 욕 한 3초에 한 번씩마다 욕했었는데. 전화했을 때? 너 내 번 문자 봐. 저기 내고 진짜 너 내 번 문자 봐. 오해입니다 오해. 전화했었을 때 카오 뭐냐 페메로도 카오 뭐 욕 엄청 많이 했었는데 되게 다정해지셨네요. 그래. 자 다음. 웬니는 작가님. 대생님처럼. 죄송해요. 작가님. 야야야 은별아 은별아. 아우 답답해. 네. 뒤질래? 알았어요. 주세요. 작가님. 작가님 항상 돈 감사. 아니 돈이 그 돈이 감사한 게 아니라. 돈이 감사해? 돈이 감. 아니 항상 저 솔직히 돈은 하나도 안 감사해. 아니 하나도 안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은별아 이번에 나 참여 포함해서 10만 원 줄게. 네. 네. 돈은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알았어.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 포도군으로 넘어가자. 네. 어이. 어이? 아, 내가 뒤껍다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작가한테 뒤껍다고 하면은 저렇게 말을 해네? 내가 뒤껍다고? 어이가 없네? 야, 윤별. 네? 네. 너는 하루 동안 반성하고 나한테 장군의 카톡으로 사과 보내. 아니 오해요 오해요. 와. 오시오. 네 일단 도저히 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호스팅은 하고 있는 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돌리는 분 안 계시나요? 오. 리코님 초밥 좋아하시나? 아 이분이 리코님이 아까 그분? 리코님 호스팅 가자고. 리코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영어 친구. 그 스펠링이 아니고 CEO였어요 CEO. 아니지 초밥 퀸. 퀸. 아 리코님이 저도 말고 퀸. 아. 아니 퀸 EN. 아 뭐야. 아 근데 아 근데 지금 아 근데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이야. 아 근데 아, 봐봐. 아 미안 너무 그랬다. 미안. 내가 지금 호스팅 하잖아. 그럼 우리 막 벙찌 표정이 불러 무조건 돈으로 간다고. 아. 조용히 얌전히 젠틀하게 예. 젠틀하게 방송 즐감하시고 시청하시고 예. 다 시청해 주시고 집 평가.